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느덧 저희가 2020년 시작되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매주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실은 40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32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4제자의 만남,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복음 치유와 24제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원의 모든 공동체가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다 각자의 사역과 현장에서 적용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1인 1교회화라고 하는 너무도 분명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현장에 닫혀있었던 모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또한 24제자가 누려야 될 이 만남 또한 1인 1교회화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현장 정복의 중요한 오늘 중심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또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생선과 같은 만남은 뭐냐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 어떤 사람은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고요, 육신의 냄새 때문에 다음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은 꽃과 같아서 너무 향기롭고 너무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꽃은 시비를 못 가잖아요. 금세 시들고 매혹적이긴 하지만 또 장미꽃과 같은 것은 예쁘긴 하나 또 가까이 가니까 또 가시처럼 찔리게도 하는 그런 만남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만남은 뭔가 손수건과 같다고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슬픔을 겪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겪는 이웃의 기쁨을 함께 환영하며 흔들어도 주고 싸매어도 줄 수 있는 그런 손수건. 저는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전도자의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모르고 운명과 사주와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복음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많은 만남이 지속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도 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자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중요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손수건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보니까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고 형제를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조금 있으면 명절 되면 우리 며느님들은 10월도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만남들을 생각하면 좋으면 좋은데 또 나쁘면 굉장히 그 만남을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취소하고 싶은 그런 만남도 되기도 하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지지 못한 채 만난 만남은 운명과 사주 속에 서로를 상처 주는 만남이 많겠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의 손수건 같은 만남을 지속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다시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의 만남 속에 꼭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24제자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 24제자가 누리는 만남의 축복 두 가지로 오늘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24제자의 절대적 만남입니다. 24제자가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먼저 되어야 할 만남이 바로 이 절대적인 만남인데요.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만난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이요, 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별 볼 일 없던 그들의 인생이 진짜 별 볼 일 많아진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민족의 배반자라고 세금 밝히하는 동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이 영원한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대적인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매력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의 오늘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만남이며 절대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서 주인 삼아 살던 그들이 결국 서로 속고 속이면서 끝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이 이제는 고통과 저주 속에 살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만족하고 그 진리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참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이 제자는 오직 스승의 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스승이신,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만났다면 주인이 바뀌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서론의 헛그물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본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본론의 인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열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파송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고 다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다, 배낭도, 전대의 돈도,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고 명시하셨어요. 여기에는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난 이 절대적 만남 속에 다 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스승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가장 기본된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전대에 돈 챙기랴, 두 벌의 옷을 챙기랴, 많은 것 챙기느라고 진짜 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본론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만남의 지속이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절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시간표를 제자는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이제 고민이 달라지지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처럼 혼자 그 문제에 주인 되어서 사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영적 문제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절대적인 만남의 중요한 주인이 바뀐 이세 제자는 나의 모든 문제도, 나의 모든 약함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 속에서 행복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항아지를 운반했던 하인들은요, 주인의 명령에 뭐만 했어요? 내만 했습니다. 이거 물동아리인데요, 이거를 주인 이 잔치자리에 이거 주면 아우 저 혼날 텐데, 그런 말 없어요. 그죠? 따르라 하니 따랐다 그랬거든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했던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였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족한 모든 것은요,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나의 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증거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이 우리 삶의 풍성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값진 것도 복음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잠깐 있을 육신의 꽃과 같은 것으로 행복할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신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만남 속에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나보고 제자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그 앞에 또 24까지 붙었으니 한눈도 팔지 말아야겠네. 근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제자라는 이 부담스러운 칭호를 주실 때에 뭐라고요? 주인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면서 제자 잘 되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나의 주인이 확실하신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지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24시가 그 현 주소가 복음 안에 있으면 24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말은 뭔가 새로운 단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어떤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축복의 이 콜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누리시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모든 현장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24 제자의 이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24 구경꾼 됩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죠? 복음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경꾼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싹 틔우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24 제자의 그 대열에 전도자의 빛의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와 구경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느냐입니다. 제자는 어떤 여론이나 좋은 소식이나 나에게 유익되는 그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뒤를 쫓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구경꾼은 자기의 유익과 흥미를 끄는, 그죠? 그 소리에 쉽게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다가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튈 수 있도록 하는 한 발은 뒤로 살짝 물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담긴 스승의 말은 구경꾼은 잘 듣지 못합니다. 구경꾼에게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오늘 제자인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중요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예원의 성도들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만남의 절대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24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절대적 만남을 체험한 오늘 본문의 제자 빌립은 이 절대적인 만남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만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4 제자의 예비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만남에 이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만남은 바로 이 예비된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평신도 제자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예비된 시대적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 빌립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스데반 집사와 같고 복음 전파의 전도자의 열정으로 비하면 사도벌과 같다라고도 신학자들이 평가할 만큼 아주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충성된 자이고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큰 권세를 떨치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많은 현혹하고 미혹해 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른 것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빌립 이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한 증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 빌립은 두려움이 없이 이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보임으로 모든 권세를 꺾고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한 증거를 가진 24 제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드디어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까지 선교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을 적어도 지금 명령하신 가사로까지 내려가는 남쪽 지역의 그 길을 직선으로 하면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도보로 걸어서 가면 한 130km 정도가 되는 아주 긴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길래 하나님은 이것을 인도하셨을까요? 이게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붙잡아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사마리아에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양육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방향을 틀어서 떠나라고, 그거 두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우 하나님 지금요 제가 이 구역, 이 대교구에 이런 시스템을 잘 깔았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쩜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던 그 절대적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 빌립은 그 험난하고 먼 여정의 광야의 길을 두말 없이 순종하며 갔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생각과 기준에는 맞지 않는 순종의 말씀을 요구하시면 자꾸 토를 다는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건 목사님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이건 우리 전도사님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 뭐 신비하게 들리는 것만 말씀 아니죠. 강단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가라 하면 가시고 말씀에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네, 빌립과 같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을 다 흩어놓으셨잖아요. 박해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그들이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다시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삶이 순교의 씨앗이 됐던 것처럼 제자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이해되어지지 않는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떠난 고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급 공무원 내시를 만나게 하세요. 이 고급 공무원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보니까 아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간다게의 여왕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졌고 이 국고를 맡았다 이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국무총리 이상급은 되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보아서 구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내시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하고자 갔다 돌아오는 길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 성취의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68편 31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함의 자손인 구수 사람, 바로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도 말하는 내시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잣대로는 그를 아마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전 바깥들만 구경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고 갈급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열정으로 두루마리의 성경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그 광야길을 돌아가던 그 중에 24제자의 빌립과의 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나의 현장에 숨겨진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그 소리, 현장에 복음 듣고자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과 같이 요란한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안에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그 일을 24제자의 집중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해 두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이 현장을 향한 발걸음에 주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할 것을 가진 자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가서 전달해야 될 현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적합한 자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찌 우리가 거기에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내가 걷지 말고요, 그 걸음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면 그 걸음이 걸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복된 삶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깨닫고 싶어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비밀을 알려줄 비밀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지로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갈급함의 근원이 어디야?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 몰라서 그는 그 알지 못하는 길을 그를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그 선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이 복음의 핵심을 빌립은 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광야를 가게 된 것입니다. 내시는 그가 읽은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이상하다. 광야길을 간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도 가기 힘들어하는 광야길인데 어디서 세례를 받았을까?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광야면 물이 없을 텐데.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는요, 다 예비해 놓으세요. 물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 성령의 기름 부어야 하는 그 자리에 빌립을 놓으시고 또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갔다 이 원어를 좀 자세히 보니까 갖다 붙였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냥 들어가다 들린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얼마나 갈급했던지 이 구스 내시가 소리를 내어서 이사야 53장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 갈급한 그 현장의 소리 들은 빌립이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이 복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재미가 없는지,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뭐가 고민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제자가 맞는데요, 제자는 맞는데 왜 저는 불신자 전도가 안 될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예수 좀 어설프게 믿는 사람 팀사역은 참 잘할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종교가 무너지고 신비가 무너지는 것은 보여주셨는데 불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불신자 한 명 잘 붙여주셔가지고 그 불신자가 변화받아서 제자 되어지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현장에 누구를 딱 붙여주셨냐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종교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예원교회에 있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날라리라 그럴까요?
예배는 잘 드리다 말다 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는 아니래 항상. 그러면서 맨날 놀 생각만 하는 그런 한 자매가 있어요. 말하면 시험 되니까 말 안 할게요. 근데 그 자매와 하나님 붙여주셔서 저는 살짝 고민, 이렇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저 불신자 붙여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과 같은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가라 하면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진짜 불신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다락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그 친구도요, 지금 태양아에서 뭐 교사도 하고 애도 낳아서 우리 초등부에 또 둘째가 또 다니고 있는 그런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요, 이 가슴이었어요. 갈급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의 귀를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 친구의 가정과 결혼될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가정이 참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망한 그런 가정이라서 되게 반감도 심한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는 불신자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 제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답 잘못 만나서 실패한 거지. 그치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선포했어, 부신자에게. 제가 속으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애한테 이 얘기를 말해서 들으려나? 제 혼자.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예원의 아주 든든한 제자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증거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24제자의 증거를 들이미는 이유는요, 우리는 자꾸만 한 발씩 뒤로 빠지려고 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 내게 있는 가정의 경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내게 있는 갈등의 문제 먼저 해결돼야지. 우리 집에 있는 질병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절대적 만남과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에 내가 개입될 수 있는 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두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의 시작도 그리스도라면, 맞다면 복음의 마지막도 그리스도께서 결정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중간에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야 할 현장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가 자꾸 판단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우리는 병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구스인으로서, 흑인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내시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유월절, 모든 사람이 회복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전 뜰 앞에 섰을 때에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맛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메시아이신 그 이사야에 말하는 그 주인공인 어린 양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심정에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적 만남 속에 회복한 정체성을 가진 제자라면 가야 할 때 가야겠지요. 멈출 때 멈춰야겠지요.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팬이십니까? 팬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스타에 따라서 바뀌시잖아요. 우리 슈퍼스타야 예수님은 맞지만 우리는 팬 되면 안 됩니다. 내 것 드리기는 싫고 바꾸는 싶은 구경꾼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웃기웃 거리는 인생은 영적인 축복 앞에서도 주저하다가 남의 것 되고 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결국에는 제자의 삶을 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준비사항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24제자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구스 내시를 통해서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도자 빌립의 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친 훌륭한 여자 사도들이 됩니다. 이처럼 24제자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에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중심으로 인하여 후대까지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복음의 대열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24제자의 중요한 중심으로 무장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은혜를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원의 시간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8장에만 있었던 에티오피아 4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손수건이 필요한 영적인 준비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론에서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만난 내시에게 빌립은 이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읽고만 있었던 내시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결국에는 복음의 핵심을 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아서 237 복음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빌립이 그 만남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전달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가 이 중요한 복음과 구원의 더듬이가 아니라 육신과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잘 예민한 더듬이였다면 어쩌면 다른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를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집중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나의 걸음이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끌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제가 아까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접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게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다운 기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야 영접 메시지라도 좀 제대로 준비해봐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아 옳거니 그래 그러면 영접 메시지를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저희는 항상 영접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느니가를 달아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다 써가지고 5분 안에 끝내는 거 3분 만에 끝나는 거 이걸 한번 정리해봤어요. 근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막 1인 1 교회 와라고 하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전도 안 하면 예원교회에서는 역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실 때 복음 메시지부터 이렇게 확립하세요. 불신자를 만났을 때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 원래 인간부터 시작할까? 행복하신 예부터 시작할까? 이 고민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왜? 그때는 서론의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론의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 각인하세요. 빌립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든지 그치요 수레에 다가갔든지 구수 내시든지 유대인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자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당신이 만나야 될 인생의 해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연약했던 제가 했던 그 기도 여러분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사람과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도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매일 만났던 사람이 새로워지고 당연했던 만남이 특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내용도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그 현장 또 가고 싶어질 것이고 가기 무서웠던 캠프의 현장이 나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체험하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의 가슴으로 뜨겁게 데피시기 바랍니다. 알버트 바네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며 성경의 진리를 믿는 데에는 많은 학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엄청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 순전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할 내 인생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거 누구에게도 말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하고 싶구나, 이 전도자스러운 가슴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가슴을 회복하시고, 올 한 해 1인 1교회와의 절대적 미션이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되셔서 순종함으로 전도 제자의 만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